네. 여기는, 안녕하세요. 여기는 가격을 지금 좀 많이 다운해서 제가 찍으러 왔습니다. 지상층이고요. 300에 39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300에 39. 관리비는 따로 6만 원 있고요. 깨끗한 신축 첫 입주는 아닌데요. 신축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트 톤에. 방은 좀 작아요.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요. 방은 여기 침대가 들어가고 공간에 뭐 빨래 헹거 정도 둘수 있는 공간은 돼 나옵니다. 방이 많이 크진 않지만 요 침대를 뭐 빼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. 화이트 톤에 깔끔해요. 짐이 많은 분 말고 짐이 적은 분, 짐이 많지 않은 분은 추천 드립니다. 보증금을 일단은 300에 39만 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. 2m 86이고요. 2m 73입니다.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방이는 4m 27이네요. 저 끝까지는.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거 지금 시기가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좀 공실이 지금 좀 있어요. 그래서 가격을 좀 많이 다운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가격으로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장도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. 전자레인지까지. 그래서 여기가 또 창문 방향이 남쪽입니다. 창문 방향이 남쪽이라서, 남쪽인데 앞에 높은 건물이 있긴 해요. 그래서 뭐 채광이 아예 안 좋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, 오늘 비가 오는 날씨라서 많이 흐리긴 합니다. 그래서 방이 많이 크진 않지만 깔끔하고,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. 10분 정도 계산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